안녕하십니까. 항해도 만신 김선입니다. 네. 오늘 제가 또 좀 새로운 주제를 좀 들고 왔어요. 네. 이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신점이란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신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기를 네네. 굳이 생년월일이나 이름을 넣지 않고도 네. 이렇게 바로 점을 본다 이렇게 네. 알고 있는데 네. 그게 맞나요, 선생님? 맞죠, 그거는. 얼굴만 봐도 아, 저 사람은 사주가 아, 셀 거야. 이런 거를 조금 눈에 좀 보이는 게 있죠. 그럼 굳이 선생님 같은 경우도 생년월일이나 이름을 안 넣고도 점사를 이렇게 볼 때가 있으신가요? 맨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뭐 점을 봐서 아, 뭐 자손들이 이제 뭐 걱정이 돼서 오면 아, 뭐 하러 오셨어요? 자손의 풍파가 많네. 뭐 아니면은 뭐 부모님의 근심으로 오셨네. 뭐 나이 늦기 전에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죠. 실제로 이렇게 신점을 보게 되면은 네. 예를 들면은 어디가 아픈 손님이 온다. 네. 그러면은 뭐 오기 전부터 그런 좀 선생님도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네. 어떨 때는 뭐 그 사람이 뭐 위가 아파가지고 위암이 걸렸다든지 그러면은 내가 막 속이 먼저 막 쓰리고 아프고 이러면서 변화를 주죠. 그러면은 뭐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이제 앉는 순간 내가 막 속이 쓰리고 아프고 그러면은 이제 먼저 얘기를 하죠. 그 사람한테 암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맞아요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울면서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도 있죠. 먼저 전화 통화만 해도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 동안에도 그거는 지기를 받는 거는 받았지요. 사랑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어떤 느낌? 그거는 벌써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근심인 데서 얘기를 하죠. 이게 요즘은 좀 전화를 통해서 전화 점사를 많이 네, 보잖아요. 네. 선생님 혹시 전화 점사를? 네, 전화 점사 받습니다. 전화 점사는 목소리로만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건데. 네. 목소리만 듣고도 이렇게 점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냥 점이 안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전화점사 본다고 그래서 그냥 뭐 바깥에서 그냥 막 점을 보는 거는 아닙니다. 신당에 그것도 전화점사를 봐도 신당에 우리들이 앉아서 나이하고 또 생년월일하고 다 적어서 방울도 흔들면 흔들고 추건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신명님한테 다 물어볼 거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서 점을 받으시는 거니까 똑같아요. 전화점사를 보는 거나 오셔서 보는 거나. 네. 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주로 점을 보러 갈 때는 생년월일이라든지 이름을 준비해서 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거를 안 넣고 점을 보게 되면은 네. 뭔가 더 부정확할 것 같고 그런 선입견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그냥 사람들의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부정하고 선입견이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네. 진짜 정확한 점사니까. 네네.